그건 아빠 안 넣어. 충청도는 블랙이야 블랙. 오늘 하루 엄마가 우나기 장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집 근처에 장어구이 집 왔는데 손님이 없네? 아까는? 시도? 시도 때 깜짝이야. 시도 났다. 하루는 자루소바. 코로나 대책한다고 이거 막을 쳐놨는데 말하기도 불편하고 너무 불편해요. 근데 점원분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치우는 건 또 안 된다 그러네요. 하루 파도 잘 먹어? 아빠 괜찮아. 하루 많이 먹어. 맛있어? 아빠는 장어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장어가 아니라 새우튀김. 새우튀김 히츠마부시로 시켰어요. 아빠는 계란찜 김? 새우 크네. 맛있겠다. 엄마는 히츠마부시. 우나기는 히츠마부시. 우와 맛있겠다. 4,000엔 4,000엔 비싸다. 잘 먹겠습니다. 새우튀김이 먹기 좋게 다 잘라져 있어요. 또 다 내려? 뜨거워. 아쯔이? 뜨거워? 근데 뭐 새우 맛있지? 아쿠이게 얼추. 뜨겁지만 맛있어? 많이 먹어. 이뻐 이뻐 이뻐. 근데 얼추 없냐? 잘 먹어서 이뻐 우리 아들. 이뻐 이뻐. 싫어하는 계란찜 먹고 얼굴 표정이. 음식이 되게 맛있었어요. 하루 엄마도 히츠마부시 맛있다 그래서 이제는 나고야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. 우리 집은 여기서는 안 보인다. 없어? 응, 여기 없어. 하루 없어도 말하네 이제. 잘했어. 아, 탈곡기 다 알아. 탈곡기. 탈곡기. 이거는 뭐예요? 이거는 탈곡기라고. 탈곡기를 뭐라 그래야 되나? 쌀 같은 거 껍질 까는 거. 탈곡기. 어? 하루 수고했네. 전부 연다네. 그래 연민아 가. 식기. 식기. 지금이 시지 주차장에 차도 우리 집 차밖에 없어. 오늘은 뭐지? 점심으로 집 근처에 찻집이라 그래야 되나? 커피숍 같은 데 와서 코메다 코히라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저 병원 갈 거예요. 지난번에 허리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쎄쎄쎄 하는 거야? 지금 커피 하나 왔는데 이렇게 다 흘렸어. 응? 응. 손 씻고 올 거야? 그거 안 넣어, 안 넣어. 아빠는 그거 안 넣어. 안 돼, 안 돼. 아빠 안 넣어. 그건 아빠 안 넣어. 충청도는 블랙이야. 골로?
이거 하루 먹어. 이거는 뭐야? 이거 땅콩 같은 거 들어있나? 어, 과자. 하루 손 씻고. 하루는 뭐야 이게? 샌드위치. 애들용 샌드위치랑 치킨. 아빠는 햄버거. 엄마는 생각이 없다 그러네. 근데 애플 주스가 이게 뭐야? 이게 요거 조그만 게 애들 거라 그래도. 이것도 제일 잘 보인다. 근데 코메다 커피가 요 사이즈 600엔이네. 전체적으로 음식 가격도 그렇고 스타벅스 같은 데보다 더 비싸요 여기가. 분위기는 이렇게 레트로한 분위기로.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으면은 뭐 2시간, 3시간, 길게는 5~6시간 있는 사람들도 있고. 가게 컨셉이 사람들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는 컨셉이. 하지마. 먹어봐. 소리 닦을 시간 할 거 없네. 너무 작아. 요거 요게 뭐야? 샘플도 아니고. 하루 밥 먹어. 맛있어요? 많이 먹어. 이뻐 이뻐 이뻐. 엄마 아빠도 이거 먹어. 엄마 아빠도 먹어? 아빠는 이거 먹을 거야. 하루 많이 먹어. 하루 한국어 잘해서 이뻐.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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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아, 커피는 맛있어. 옳지. 아이 스톱. 맥주가 좀 덜 시원하다. 오늘은 마지막 하루 엄마가 튀겨낸 닭튀김이랑 새우튀김. 하루는 감자튀김. 아 주말 다 끝났네. 잘했어.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여주자.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